안녕하세요. 김의 여가생활입니다. 지금 영하 1도입니다. 영하 1도인데, 아까 낮에 기온이 좀 올라갔었고, 햇볕이 좀 나오길래 거리대에 아이들을 다 내놨다가 지금 이제 철수를 할까 싶어서 지금 나와봤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제 저쪽으로는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집어넣고 바위솔만 두개 저렇게 달랑 얹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 라울도 이제 들어와야 되고 요 친구는 모건 뷰티를 닮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이런 콩분에 이렇게 심어져 갖고 있는데 요 두바이가 모건 뷰티보다 좀덜 예쁜 것 같습니다. 모건 뷰티는 지금 바짝 붙어갖고 꽃봉우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요 두바이는 아직은 꽃대가 안 나오고 요 콩분에 심어놨기 때문에 꽃대는 안 나오고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통통합니다. 네. 다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휴밀리스인데 요거 새들이 와갖고 배고파서 먹은 거죠. 나중에 요거 하엽지면 떼내면 될것 같습니다. 요 휴밀리스가 굉장히 예쁜데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얘들 다 물을 먹였습니다. 물을 먹이고 그나마 좀 많이 건조가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까라솔은 햇볕을 못 봐갖고 이렇게 초록초록한데 이제 조금 물이 들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까라솔도 제가 나중에 이쪽에 생장점을 따버리고 꼬집기를 해서 개체수를 좀 늘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 친구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도 너무너무 안 커갖고 제가 아우 빠져나오질 않네요. 다시 심었더니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다시 심어서 요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흙은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요번에 비올때 조금 뿌리다가 이쪽으로 흘렀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조금 얹어줬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보면 룬데리가 있는데요. 요 콩분에 심었는데 왜 콩분으로 심게 됐냐면 룬데리가 사실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얘가 물러갖고 다 보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 쬐끔이 요 앞에 있는 요 애들 같은 거를 그냥 여기 한번 심어 놔봤습니다. 그나마 요 애들이 살아있길래 근데 많이 그래도 자리를 잡고 요렇게 예쁘게 물들고 요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침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죠. 룬데리는 이제 꽃이 피면은 꽃이 엄청 예쁘죠. 근데 원래는 이게 풍성했던 게 너무 작아져 갖고 꽃을 보기는 하겠지만 풍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요 파스텔 철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다져져 갖고 색깔이 노랗다 못해 핑크색까지 띄고 있다가 요번에 비올때 제가 물을 듬뿍 줬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요런 쪽으로 초록색이 나오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스텔 철화가 굉장히 색깔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이제 빠졌고 그래도 굉장히 색깔이 예쁩니다. 파스텔 철화가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긴롱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얼도 나오고 이쪽에도 이렇게 생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도 요 밑에 보면 지렁이 분변토 까만 거 있죠? 요거를 좀 얹어줬습니다. 비올때 조금씩 조금씩 영양분을 보충하라고 이렇게 영양 성분을 이렇게 얹어준 상태입니다.
영상을 끊고 다시 여기 와서 잠깐 찍어 봅니다. 지금 요 아이들을 제가 이제 요 두 아이를 보여 드릴 건데요. 요 아이가 원종 에버니 슈퍼 클론이거든요. 자구도 많이 내주고 그랬던 아이인데 뿌리를 너무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심어 놨는데 계속 뿌리를 못 잡고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상토 있잖아요. 여기 보시죠. 상토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 놨습니다. 꽂아갖고 빨리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토에 그냥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100% 상토죠. 이렇게. 상토에는 이렇게 펄라이터도 약간 섞여 갖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놔두고 뿌리를 잡을 때까지, 뿌리가 날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뿌리를 못 내갖고 지금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쪽에도 보면 자구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보면 자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뿌리를 오랫동안 못 잡다 보니까는 얘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뿌리를 잡는 게 관건인 것 같아서 상토에 그냥 심었습니다. 마찬가지 요 아이도 이제 요쪽에서 이렇게 원종 에버니 슈퍼 클론에서 자구를 떼갖고 이제 심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상토 100% 여기다 얹어놨고 요거 쿠스 에버니인데요. 얘도 사실은 굉장히 잘 크고 있는 아이를 조금 더 큰 데서 좀 잘 자라라고 제가 뽑아갖고 옮겼더니 그때부터 뿌리를 못 잡고 이렇게 아이가 속을 썩이고 있네요. 그래서 요 세 아이들은 이렇게 상토에 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날씨 춥습니다. 손이 지금 막 시립니다.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